초구가 50개 왔네. 자, 이 구가 복불 당구는 13점. 3구가 앗 개공짜. 앗 개공짜님이 24점. 그 다음에 4구가 소병호님 23점. 5구가 에디덕스님 21점. 6구가 두께씨 30점. 7구가 밀락세븐 25점. 말구가 강도라이 25점. 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1교시 2교시 꼴등 하신 분이 초고를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디 덕스님이 뒤에서 네 번째네. 강도라이님이 좀 짭니다. 확실히 늦게 졌어요. 아까 전에 칠 때 그 밀락세븐님하고 강도라이님이 좀 세 보이시더라고요. 뭘 모른 척해요? 노랑 두꺼비가. 자, 우라내주시면 되겠죠?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쓰리쿠. 코너보다는 좀 길게 치면 들어가겠죠? 키스만 빠지면 되겠죠? 1적구가 2적구하고 나는 키스만. 올라올 때 이 키스 또. 좋습니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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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부드럽게 등속으로 달고 가야 되나 생각하고 치면 팁에 초크가 벗겨져서 반짝거리는 큐미스가. 약간 그 팁의 차이도 있고 팁의 차이가 좀 무르거나 정확한 요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곰돌탱이님. 아무래도 클레어 형님 같은 피지컬에서 나오는 무게감은 아무래도 틀리겠죠. 거기다 큐도 쫙쫙 집어넣고 있잖아요. 빠따가 안 좋으면 하자지. 그 상태에서 큐까지 쫙쫙 집어넣고 있는데. 아, 저 S팁은 안 써요. 자, 뒤에 거를 빵꾸를 치는데 내공이 봐봐요. 원쿠션 맞고 여기 공 맞을 거 아니에요. 열로 갈 거 아니에요. 입사각이 이렇게 되잖아. 반사각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날아갈 건데 회전량이 당연히 줄이고 쳐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주고 쳐야 되겠죠. 맞고 입사각 반사각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마이너스를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봐봐. 지금 저게 안 줄이면은 입사각 반사각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코너로 꽉 얇게 맞아서 코너로 확 씹혔을 때는 입사각 반사각이 아무래도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접전으로 날아가겠죠? 뭐야? 이것도 빵꾸야? 원, 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오니까. 아, 여기서 마이너스! 안 되네.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힘 조절인데 일적구 거리에 따라 순각인가에 따라 힘 조절 두 가지인가요? 순각과 이제 둔각이 있잖아요. 내 수구가 날아가는 지점이 일적구하고 각도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각도냐 아니면 플러스 각도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감안을 하시고 두께와 스피드 당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순각으로 치는 거는 하점자분들이 제가 20 그 당구를 말씀해 드리면은 하점자분들한테 당구장에서 20점, 21점, 22점, 23점 한 24점까지도 보면은 이 순각 치는 데 있어서도 속도가 굉장히 불리한 속도로 많이 치고 계세요. 특히 학구에서. 우라는 어차피 공이 약간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약간 좀 타격이 들어가도 꺾여져야 하는 각도가 있고 하니까 지금 이런 각도가 좀 틀려지죠. 또 이렇게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근데 두툼하게 쳐도 어차피 꺾여야 되니까 우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건 이제 잘 되시는데 학구를 치시려고 하시는데 내 공에 자꾸 타격이 많이 들어가서 순각에서도 만약에 이쪽으로 쳤다. 제가 보내려고 하는 각도가 이 각도인데 자꾸 타격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떨어뜨렸어. 만약에 원하는 일적구 위치를 잘 떨어뜨렸어요. 아, 원포인트 지점을. 근데 속도 자체가 완전 틀린 거야.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날아가는 반발력 자체가 완전 틀리다 보니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또 득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짱구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10 정도 맞힌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저런 걸 너무 깊숙이 넣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인천시장님 별풍선 100개 인천시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아, 많이 늘으셨어요. 인천시장님. 인천시장님께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천시장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당구 더 많이 보셔서 더 많이 점수 올리세요. 한 달에 두 달에 1점 정도는 올리세요. 이방 통카페 좋구요. 통카펜. 자, 여기서 포커스로 칠 거야. 이 자리 70자리야. 70자리 어디? 여기 날라오는 이 자리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라인이 어디? 90에서 20자리인데 이게 코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깊숙이. 깊숙이. 뭐요? 야, 저기 코너 완전 깊숙이. 이거 잘 빠지잖아. 너무 깊숙이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 이것도 깊숙이에요. 20이라고 해도 이것도 깊숙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깊숙이 뭐 장쿠션이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깊숙이가 돼버렸죠. 저것만 아니어도 돼요. 자, 우라시면 되겠죠. 앞에 거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여기서 키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면 키스는 완전 빠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쳐요. 근데 이거 치시면은 이것도 앞뒷방이 있죠. 이것도 원쿠션까지만 딱 접어놓는 느낌. 이 원쿠션까지 보내는 이 능력치를 많이 키워야 돼요. 원쿠션까지 보내는데 지금 각도가 이렇게 제공이 더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더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정도 거리예요. 거리량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두께를 쓰면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라 두께를 안 쓰면서 얇게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힘만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내야 되겠어요? 얇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요런 모양이 갈 수 있는 당점과 거기에 맞는 힘 배합. 두께를 쓸 거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두께를 써가지고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요런 힘 배합과 당점.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일적구와 내 수구와의 거리량 때문에도 많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 정도 돼 있다. 얘기가 또 완전 틀려져요, 또. 완전이라기보다 조금 근데 멀리 있다 완전 틀려지죠. 같은 기울기라 있다 하더라도 내 공이 일적구와 거리가 멀리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죠.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 BJ가 요즘에 제 주업이죠. BJ가
자, 여기서 5 쿠션으로 잘 쳐야 되겠죠. 회전력 잘 살려서 여기 3 쿠션 자리, 여기 35 정도만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짧게. 아, 잘 치셨다. 감각 좋으시다. 아, 예. 옛날에 많이 쳤었죠. 조영민님. 삼성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서 저의 죽방 세월을 한때 보낼 때가 있었죠. 강남에서 저는 많이 쳤었죠. 강남에서. 자, 원투.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데 회전력을 자, 11시 방향보다는 좀 빠진 느낌으로, 요렇게. 부드럽게. 조금 안 들어갔잖아. 깊숙이 안 들어갔죠. 회전력은 저회전이 맞는데 두께 자체가 너무 얇은 두께니까 짧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저 상태로 또, 저 상태로, 저 두께로 회전을 또 조절하고 치려고 그러면은,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또 커져요. 그러니까 두께를 조금 더 쓰는 저 두께. 저 각, 기울기에 따라, 기울기, 일족과 내속의 기울기에 따라서, 얇게 회전을 줘야 될까? 두껍게 치면서 회전을 좀 빼고 쳐야 될까? 그런 것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개그맨 이혁재님이요. 요번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옆 좌석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재근 선수하고. 저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되겠냐고. 저런 스피드로는 이 공을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런 공은 3단을 치셨을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아니요, 구미에서 대구 죽방, 아니, 대구는 한번 간적 없고, 구미는 한번 죽방지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죽고 왔어요. 구미에서. 자, 여기 떨어지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로 그냥 갈수 있죠? 얇은 두, 반 두께만 쳐도 갈수 있고, 반 두께를 더 써도 갈 수, 여기로 떨어지는 각도예요. 여기는 원쿠션 지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서 여기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반 두께도 가고 두꺼운 두께도 여기고 얇은 두께만 아닌 이상. 근데 두꺼운 두께를 써야 됩니다. 키스 때문에 얇으면 여기서 키스가 납니다. 일 접고 열로 내려오고. 오, 봐봐. 저 두께로는 무조건 아니에요. 저 키스 빠졌지만은 저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서울 25점이 대구 내려가면 22점이라는데 맞는 거 아니에요. 서울도 어느 지, 제가 볼땐 대구가 더짧것 같은데요, 서울보다. 제가 봤을 땐 대구가 더 짧것 같아요. 그러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이거 짧아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키스 밑에서 있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 나이스 압사비우스. 했냐 안 했냐는 원래 예전에 좀 당구장에서 많이 하던 거고, 얍은 제가 훌라를 치고 놀다가 세븐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븐을 건지기 위해서 했던 기합 소리고, 쉽지 않다. 이거는 그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이 깡패들을 데리고 골목에서 아유, 엿비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유호성이 했던 얘기죠. 요런 카터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큐질로는 득점을 할 수가 없다. 옮겨놓은 거죠. 아, 요런 큐질로는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아, 지렸습니다. 큐질 좋고요. 아, 제가 또 서틴을 또 즐겨서 하죠. 머리 회전이 아주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외워줘야죠. 제가 당구장에서 노는 것들은 모든 게 거의 웬만큼도 이상들을 다 합니다. 하도 당구장에서 오래 돌아서.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 자, 40 라인이라고 잡고, 자, 62에서 아, 좋습니다. 아, 너무 두껍게 맞았어. 카메라 바꿨냐고, 어떤 카메라? 여기 있는 카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카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은, 아, 이 공은 제가 만든 거죠. 이 공은 제가 원래 고점자가 하점자를 알려줄 때이 공은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누가 따라 하더라고요. 당구장에서. 그래갖고, 저거 재밌겠네? 딱 불러놓고, 이 공은, 딱 하다 보니까, 이공은이라는 게 유행어가 됐죠. 또 이공은 또 레슨이 또 먹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은, 그죠? 이 공을 얘기하자면 이 공은, 자, 우라를 칠 텐데 키스는 열로 빠지고, 이 공이, 이 두께가 열로 키스를 뺄 거예요. 내 공이 맞고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맞고, 여기서 짧아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런 느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런 느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서 탁 바로 꺾이는다기보다, 한번 가서 살짝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나요. 길어지는 느낌이. 저런 그 탄력의 느낌을 잘 살리셔야 됩니다. 자, 레지를 쳐야 되겠죠? 레지를 맞아 있죠? 안 맞으면 하자죠, 이거는. 두께씩 못 치면 하자지. 자, 여기 맞아 있죠? 코너까지 얇게만 뭐, 짝짝이면 안 타면 돼. 맞아 있어요, 이거. 다음 공이 어떻게 숙이냐만을 바라야 돼. 이 당구가 넘어갈 때가 있냐, 없냐. 그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당구를 잘칠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공이 지금 넘어갈 때가 있냐, 없냐. 이 당점으로 이 공이 넘어갈 때가 있냐, 없냐. 그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당구가 빨리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달령 어디요? 자, 안에 거 쳐서 꼬부라트리는 거죠.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 많이 주고 쳐봐. 안으로 이로 안 빠지게끔 칠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당구 잘 치면 머리가 아무래도 그 저희 시니어 분들이 당구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치고 계세요. 저희 방송에도 아마 시니어 네, 들어가실 분들이 꽤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당구가 한창 예전에 양천구청, 양천구 쪽에서 그 시니어 붐이 일어났었어요. 치매에 좋다. 기억력에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에 좋다는, 치매 예방하는데 좋다 해가지고 그 시니어 분들이 당구들을 참 많이 치셨어요. 알다마, 사구나 이런 것들. 응? 아, 우라만 한 건, 그 나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들어와! 당달령 왔으면 들어와! 들어와 봐, 형. 형, 방송, 이 안도 들어와. 헬리우드 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또 회장님한테 이제 깍듯하게 또 인사드려야 되잖아. 들어와, 빨리!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있냐, 없냐가, 넘어갈 때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냐, 없냐. 그 캐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계각을 항상 알아야 돼, 한계각. 어우, 들어오네. 한계각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아, TV에서 봤어요? 못생겼죠. 자, 여기, 한계각, 여기, 들어오는 라인. 지금 이렇게 60 잡으면 되겠다. 68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엉크 투코 쭉 내려와서 자 여기서 그렇지 아 이거 회전이 뭐야 이거 뭐야 무회전이야? 뭐 거의 무회전도 아니고 회전을 다준 것도 아니고 저거는 그냥 거의 원팁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지 회전력 자체가 그죠 당달령님? 네? 응 이거 뭐 먹고 있잖아 아니 커피 아니 뭐 알겠어 고마워 자 우리 당달령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 공도 칠때 세게 칠 거예요. 세게 치는데 당점을 넘어갈 때 엄청 찼다면 이런 당점. 야 오늘 교육 시간이네 보니까 공 아유, 설명을 많이 하네 화요일부터 공 설명을 해줘야 돼. 어서 와라 헬리우드 회장님! 키키키 땅구가 맘대로 아이고! 남자의 얼굴 찡그리는 게 귀여웠었어요 형님! 커피 감사합니다. 아, 마음대로 안 들이 얼굴 찡그리는 게. 근데 제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굴, 당구를 칠 때, 저도 제 표정을 보면 짜증이 나요. 방송에서 보고 그러면 뭐난 별로 저거 그렇게 짜증난 건 아닌데 제가 여기 미관이 약간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약간 좀 찌그러져 있어요. 헬리우드님 별풍선 헬리우드님 별풍선 아 천 개, 마시가네 땡큐 진짜 야 사파리우스. 당달령 준거 아니냐 지금 야 당달령 받았다 형 오늘 밥 사줄게 오늘 내가 응? 고마워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오늘 당달령 맛있는 거 사줄게요 회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야 천개 삽사비였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설태양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미관이 자꾸 찌그러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 그 약간 집중을 할 때 여기에 미관에 주름이 가요. 근데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 카메라 캠 각도가 좀 바뀌었네. 여기로 올라갔잖아. 좋잖아, 그지? 테이블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안 보이잖아. 어차피 저건 똑같아, 형. 그래요? 어차피 저건 똑같아. 그렇죠. 당달려 언제 봐도 진짜 멋지게 생겼죠. 진짜 남자답게 생겼지. 감사합니다. 뭐 시스템 궁금한 거 옆에 있다가 좀 물어보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진짜 살벌하게 하고 왔는데. 어, 태아가 레슨 받으러 안 오니? 하이런 이수정님 1027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얼굴 근육 생기는 방법 레슨 해드립니다. 얼굴 근육 생기는 방법. 자꾸 내 얼굴 근육까지. 야, 우리 당달형도 이번에 양구 시합을 나가서 아깝게 공동 33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야, 64강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전특보스님. 네, 안녕하세요. 뭐, 말씀하세요. 야, 진짜 예능하지 말고 진짜 한번 안 되겠다. 진짜. 예능하지 말고 한번. 한번 우승하고 보자.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지. 없다, 진짜. 야. 야, 죽겠지. 나 죽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으니까 되는 것도 안 돼. 자, 여러분, 하쿠마우시와 우라마우시 어떤 게 어렵냐고 물어보셨는데,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점자가 되면은 하쿠보다는 우라가 더 어려워요. 하쿠보다는 우라가 큐질이 어느 정도만 안정감이 드는 큐질을 가졌을 때는 하쿠가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런 큐질로는 뚱뚱한 우라를 잘 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점자일 때는 우라가 쉽고 고점자일 때는 하쿠가 쉽고 더 고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라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야지. 맞습니까? 저는 우라가 더 쉽습니다. 아, 아직 네. 사이즈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 사이즈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지금 하쿠보다 우라가 쉽잖아. 그렇죠? 우라가 훨씬 쉽죠. 하쿠가 쉬울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하쿠가 쉬울 때가 있었어? 없었어? 아, 당달도 공을 제대로 못 받으면 못 친다. 봐준 거죠. 아이. 봐줬다고? 아니 뭐 그러니까 하쿠가 쉬울 때가 있었냐고. 하쿠가 쉬울 때가? 없었어. 하쿠가 쉬울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어? 없었어. 아, 그래서 내가 우라가 자신 있고 하쿠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쿠를 쓰면 아직도 집중을 이빠이 하고 쳐.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요즘에 오히려 이제 옆돌리기 하쿠를 예전보다 못 치는데 하쿠가 완전 개맞을 때가 있었어. 너가 있었잖아. 좀, 너가 좀 그렇더라. 있었잖아 형. 내가 봐도 너 요즘에 우라도 조금 이상하고 하쿠도 좀 이상해. 이상해. 그러니까 완전 이상해졌다니까. 뭔가 이상해. 제가 우라는 제가 그렇게 잘 친다고 얘기 자부는 못하는데 옆 돌리기는 제가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어떤 각도에 어떤 포지션으로 시켜고 막 진짜 자신 있었는데 그게 맛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언제부터 맛이 갔냐면은 큐를 바꾸면서 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커브와 스커트가 조금씩 다르게 일어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힘 배합도 연습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엉켜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전에 물어봤을 때 그 왼쪽 회전 주고 치는 우라가 맞아 있었는데 그게 그냥? 그치 완벽하게 완샷으로 잘 쳤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형이 얘기해준 뒤로부터 왼쪽 커브 왼쪽 스쿼드가 많이 난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알 뒤로부터 나도 그거 조절하느냐고 이렇게 돼 있어. 조절하면 안 되는데 그지. 아,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하쿠를 칠 때 그 잽잽 안 맞았습니다. 약간 스트로크를 과하지 않고 굉장히 힘비합을 잘 지킬 자신도 있고 어떤 위치가 와도 다 맞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보가 됐어요.
다시 돌아오겠죠. 지금 공이 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공이 더 늘라고. 얼마나 잘 칠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슬럼프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죠? 그럼. 뭐야, 이 코너로 가는 이 라인은. 코너로 어색하게 들어갑니다. 야, 나중에 또 살벌하게 또 얼마나 잘 치려고.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몸 관리. 그럼. 몸 관리만 잘하면 당구 잘 칠 수 있어. 이 마이크, 이 본체. 어저께 뭐 레슨 했어? 30, 레슨 했지. 35 2분 1 시스템? 제로 시스템 하고? 네, 쭉방 맞습니다. 다 책에 나와 있는 거지? 35 2분 1 시스템은 나와 있고, 제로 시스템은 안 나와야 해. 아, 상구형이 얘기해 준 거야? 아니, 상구형이 얘기하는 제로 시스템도? 제로 시스템, 그지? 상구형이 얘기하는 시스템 있지. 구리시 오픈 죽방대회 왜 출전 안 했냐고요? 그거 제가 뭐 해서 뭐 합니까? 그거 저 이제 시합 나가면 예능 안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로 예능 안 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분위기를 잘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집중하는 이 그거를 시합 들어가기 전부터 잘 잡고 있으려고. 이 가기 전에 워낙에 또 형들하고 이거 털고 너무 놀다 보니까 예능이 너무 몸에 배어 있어. 안 되겠다. 아, 뭐 DKF님 그런 거 왜 물어봐? 100위 안에 누구 순위도 없는 건데 순위 100위 안에 못 들어가잖아 지금 제가요. 아, 그거 물어보셨구나. 제가 봤을 땐 최소 50위 안에는 됩니다. 최소 50위 안에는 들어요. 아, 50위는 자신이 있다. 50위는 자신이 있어. 50위. 아, 그러면 좀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니야, 50위는 자신이 있어. 길다. 네. 30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위? 아우, 빡세. 30위는 빡센 것 같아. 요즘 자칫 사람들이 너무 많어. 야, 많지. 뭐, 그럼 뭐 타짜 아니야? 뭐, 너도 구라 잘 하지. 나도 잘 하고. 하지만 10위권 안에도 10위권 안에도 가능하긴 한데요. 아니, 안 돼. 왜 그래? 아니, 가능하긴 한데. 이거 뭐야? 빵타기 형이 줬어? 샀어. 빵타기 형한테? 야, 나 이거 있는데. 집이 있어? 아니, 그 뭐라고 하나? 테드. 테드 있는데. 아니, 테드? 예, 지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당구만 치고 지금처럼 이런 거 방송도 안 하고 예능도 안 하고 그지? 헬스하고 올인하면 되지. 왜 안 돼?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되겠지지. 된다가 아니야. 되겠지. 될 수도 있겠지라는 거지. 아, 돼. 무조건 돼. 그럼 잠깐만요. 여기 앉아서 공 좀 알려드리고 있어봐요. 공 설명 좀 하고 나 지금 있을게. 비즈니스 좀 하고 올게. 아, 그래. 자, 드디어 아이고, 드디어 제가 이 공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공은, 자, 여기 50포인트로 들어오면 되죠. 약간 밀리는 공이니까 살짝 아유, 너무 때려버렸다. 바로 들어가나? 아니, 여기 좀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50까지 저희가 보낼 수가 없어. 떨어져도 짧아. 여기 분들 알았으니까. 아, 그래? 살타형님? 두께비. 아, 좋다. 잘 쳤네. 얍! 오! 맞았어. 여기서 봐도 맞았어. 흔들렸어. 레슨은 저기 언주당구장에서 합니다. 차병원 사거리에 있는 언주당구장이라고 거기서 레슨을 하고 있어요. 장카대회 나가야지, 장카대. 어이,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미남이라고요? 왜 그러지? 여기만 오면 잘 봤네. 에, 구멍이다, 구멍. 구멍! 그렇지. 역시. 아, 목소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걸어주고 하니까 재밌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참마. 이 공은 흰 공이니까 이렇게 이 바로 치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바로 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길게 돌려치면은 대회전이 쓰리가락이 좀 쉬워요. 왜냐 여러 쿠션을 맞으면 변화가 적다. 좋습니다. 지금 돌아와가지고 약 제 소견으로 보일 때 한 30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점 30 정도 여기 맞으면 돌아가가지고 30점 지점에 맞는지 한번 보죠. 아 이거 좀 짧네요. 회가가 돌아버렸죠. 아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해커 아닙니다. 해커 아니고 쪼갱 그런 거 설명 좀 해줘. 그렇지. 오늘따라 귀여운 쪼갱 설명해줘. 아 그렇죠. 중국산 해커입니다. 중국산 해커. 아 원래도 귀여운데 오늘따라 더 귀여워. 야 이건 쓰리가는 좀 어려운데 이 공이 맞고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이게. 그치. 대다이에서 치고 있습니다. 대다이에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방극현님. 또 짧다. 종이 한번 놔야 된다. 아이 뭐 설명할 게 없네. 너무 빨리들 치셔가지고. 공을 좀 맞아야 설명을 하지. 아 이 공은 쉽네. 이 공은 여기 약 30 정도에 맞으면 돼요. 30 정도 딱. 그러니까 지금 요런 지점을 맞으면 되겠죠. 요런 지점 요렇게 맞고 요렇게 아 그림 그리는 게 재밌네. 요렇게 맞으면 됩니다. 30에서 한 27, 8 여기 요 지점에 맞으셔야 돼요. 요즘에 보자. 야, 쪽나지 마. 아이고, 그러면은 맞았어. 무조건 맞았어. 뭐라고? 누가 뭐? 아 저 해커 아닙니다. 중국산 해커예요. 포달님에게 시달림 없었는데 뭐 시달릴 이유가 있었나? 제가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 오랜만에 들어와서 해커님 잠깐 쉬고 계십니다. 장승기님 구독 감사합니다. 당구 달인입니다. 당달입니다. 당달.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카톡 한 통 보내고 이어서 BJ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페이스들이 많이 오셨네.
얼마큼 치는지 뒤에서 좀 실력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뉴페이스들이 많이 잘 치신 것 같은데. 아, 잘 치시네. 적당하게 밀리는 것도 이용. 어, 좋습니다. 수 있도록. 잘 치세요, 지금. 야, 맞아 있네. 벌써 겨냥하는 게 벌써 맞아 있어. 대충 봐도 맞아 있죠. 아이고야, 씨, 너무. 아, 오늘 사람이 많네. 얍! 아, 어렵다. 너무 두껍게 맞았어. 훨씬 더 얇게 맞아야 되는데. 쪼갱 해설이 살벌한데. 이 공 설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공은 이렇게 중하단 당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니네, 대회전을 끌어치네. 잘하면 키스가 있어요. 타이밍! 오케이. 야, 이렇게 끌어칠 때는 항상 저기 지금 빠지는 거 보셨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싹 뜨는 거 크로스. 네,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요거는 생각보다 자꾸 이상한 거죠, 얘 공이. 여기 기울기가 좀 높은가 보다. 요쪽으로 공을 치려고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그러면 짧지. 그럼 짧지. 대회전을 쳤구나. 그래도 짧아요. 아이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 신현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중산탄 팁으로 우라를 빵 쳤을 때 친구는 탕탕탕 짧게 굴러가고 저는 공 맞고 밀려서 길게 떨어지는데 힘 부족인가요? 중상당 팁으로 치게 됐을 때 공이 맞고 나서 바로 밀리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에요. 더 짧게 치고 싶으면 당점을 좀 낮추셔야겠죠, 당연히. 회전을 덜 주시든가. 네. 그렇게 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32점과 35점의 차이. 뭐 차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별로 차이 없고요. 뭐 구력 차이? 그리고 뭔가 한 개, 두 개 모르는 차이 있는데, 미세한 차이죠, 미세한 차이. 말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뭐 약간의 시스템 차이, 그리고 공을 많이, 3점 차이, 그렇지. 3점 차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32점에서 구력이 좀 오려되면 좀 공에 돈 자신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알게 되면 35점과 40점은 차이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공 차이가 많이 나요. 내공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살타 형님, 그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 고수들이 다 다르게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요것만 배우고 싶, 요 사람한테만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거 배우면 되죠. 근데 배우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치고 있는데 자꾸 와. 아, 이 공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게임 끝나고 얘기해 주시죠. 아, 잠깐. 아니, 게임 도중에 연습을 치고 있는데. 아, 게임 도중에? 어. 아, 그치,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렇지. 그러면은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 저기, 저는, 그,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배우기 싫으니까. 아, 그래? 정중하지, 지금. 안 정중해? 아니, 그냥 가라는 것 같은데. 그냥 가라는 것 같은데? 정중하지 않은데? 정중하게 농담이고, 저는 죄송한데, 저, 지금 너무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냥 연습도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이런 방법이 있지. 누군가한테 뭔가를 배웠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근데 또 누군가 알려줘. 그러면 이럴 때는 물어보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러면 상대가 황당해할 수 있지 잠깐. 그렇지. 아, 그러면 도망가거나. 당구에 답이 없어. 아 그래도 삐진다고 형님? 그럼 다 배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배우세요. 그 노래방에서 그 5억 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썰을 풀어드렸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사실이 아니야. 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얘기한 게. 살벌하지 또. 아, 또 얘기 또 해줘야 돼? 아 진짜. 아 노래방 썰 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노래방에 멉니다. 아 누가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해줬어. 그거 누가 땡땡땡땡 하더라고. 에에 날리면 안 돼. 날리면 안 돼. 날리면 안 돼. 호달을 해야 돼. 그거 날리면 안 돼. 지금 제 여자친구 지금 퇴근해가지고 카톡 왔어요. 지금 날리면 안 돼. 지금 BJ 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어, 쉽게 얘기하면 호구지. 여기, 잠깐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야 봐봐. 봐봐 오늘도 있잖아 봐봐 잠깐만 여러분 지금 봐봐요 어저께 제가 분명히 여기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이만큼 있는 거 보이죠 5만원짜리 이 형은 항상 요 정도는 갖고 다니거든요 자 야 5만원 야 너 5만원 이거 갖고 다니려고 버릇 대여 있네 주려고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봐봐 역시 있잖아 이 형은 항상 속주머니야 이 형은 속주머니 항상 진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두께하고 소주 한 병에 25,000원짜리 노래방도 가봤고 둘이서 이거 포달 보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3만원짜리도 가봤고 우리 당단형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속주머니에다가 돈을 주머니 넣어보면 알아요 아하 돈 좀 있네 여러분 이거 방세예요 방세 여러분 이거 방세예요 방세 아 이걸 또 했구나 난리 났네 큰일 났네 업계에 퍼져버렸다 여기 내 친구 어저께 동창이 노래방 간다 그랬는데 노래방 해 내가 누구 내 동창이 있어 거기 한번 가자고요 가지 응? 뭐 가지 그거 놓고 가자고 아 5만원만 들고 가자고 5만 안 그래도 오늘 저기 뭐지 그 휴가 갔다 왔다가 해외 나갔다 오셔가지고 오신 사장님이 그 술을 하나 주셨거든. 그 들고 와서 먹어도 되나? 잭 다니엘. 잭 다니엘. 잭 다니엘. 블랙 라벨 그거 하나 주고 가셨는데. 12년산. 그 노래방 가서 먹는다고. 아니 하는 얘기지. 그만. 알았어. 재밌어. 자 여러분 지금 주웠네, 유튜브 좋아요가 550개거든요 250개 더 안 찾으면은 내일 유튜브 못 켜요 진짜로 아 그래? 응 하루에 800개씩 엄지척 미션이 있어 어렵지 않잖아 아 진짜로? 어저께는 몇 명인데 지금? 15,000명이 들어오셨어 진짜로? 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유스퍼스님? 유스퍼스가 누구인데 알아는 누군데? 아, 지금 처음으로 가입하셨는데? 유스퍼스 그거 아니다. 아니야 유스퍼스 맞아 아니 그 우리 그 거기 아니야 안양 유스퍼스 그거잖아 뭐 23.70 그거 나보다 나이 많은데 어린 놈 많아 보이는데 어린 놈 시청률 감사합니다 잭 다니엘 블랙 있습니다 뭐 안양에서 그분 아니야 안양에서 주방 치신 분 그지 그분 맞아 유스퍼스 그래 아, 안양에서 갇혔었지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야스퍼스 따라하는 닉네임이 너무 많어 그렇지 야 두께비 지금 4점 쳤어 자 잘 치네 뭐 구독 눌러야 된다고 여러분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엄지척 아프리카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굿약 유스퍼스 노래방이네 야 뚜리가락 자 됐어 짧지 짧네 뭐 아니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보자 오늘 보니까
23점, 23점, 24점, 23점. 구독 감사합니다. 이 강도 라인님하고 밀락 세븐님이 지금 밀락 세븐님이거든. 세. 아 그래? 봐봐, 25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27점 나도 될 것 같아. 벌써 어드레스 들어가는 그 저기 뭐야 그게 좋네. 그렇지. 벌써 그게 좋아. 루틴이 좋네 벌써. 자 코너에 1적구 붙여놓고 내공이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죠. 방수 있게 쳤네 또. 야. 길어 길어. 야. 저런 공은 한 그 30점까지는 아 안전하게 못 치는 것 같아. 아 저거는. 근데 요즘들은 당구들을 너무 잘 쳐가지고 왜 뭐 못 필요한데? 깜짝이야. 아니 두께랑 나랑 친구인 걸 사람들이 몰랐구나. 뭐. 두께랑 저랑 친구입니다. 저한테 공 많이 배웠어요. 야 짧아. 야 두께비가. 여러분 그 두께 씨가 잘생긴 것 같습니까? 당달 형이 잘생긴 것 같습니까? 참나. 당달이 잘생겼다 1번. 두께 씨가 잘생겼다 2번. 좋다. 당달 한 표. 여기 당. 두께 씨가 잘생겼다 1번. 두께 씨가 잘생겼 당달 형이 잘생겼다 2번. 말 잘해라. 자 1, 2야 접전이야. 말 잘해라. 와 진짜 접전이야. 진짜 말 잘해라. 하나, 둘, 야, 1이 훨씬 많잖아. 한 야. 번씩만 누르세요. 한 번씩만.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야, 2를 뭐 2가 그거 두께비야? 2가 형이야. 2가 나라고. 근데 1이 더 많은 것 같지 지금. 자, 야. 오늘 부러워. 논의 대상이 아니라. 논의 대상 아님. 열애. 탕다리 먹었지. 참나 진짜. 아 보니까 이걸 투표를 해야 되냐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하네. 아 둘이서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 지금. 서로 얼굴 바꾸려면 서로 안 바꾸고 있잖아. 당연히 안 바꿔야지. 제가 오달인 거는 아우 오달 맞는 말이잖아. 별풍 한 개 고마워. 이걸 투표해야 되냐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저 있으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 있으니까 투표하지 말라 이거지 자기는. 내가 오다리긴 오다리인데 어릴 때 축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축구 염색을 한번 해봐. 녹색으로 그럼 강할 수 있어. 그럴까? 아니면 완전 형 머리는 거야. 다 뽑혀. 형 머리나 내 머리나 다 뽑혀. 중 하나야. 두께 형 머리 정도 돼야. 말하지 마. 야 꾸메라마 너 말하지 마.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자꾸 뭐 포달한테 할 말 있다 그러는데 뭐. 라인은 두께 씨. 두께 씨가 라인 좋지. 라인? 아 당연히 키가 크니까. 형 키 몇인데? 나? 171. 두께비는? 두께비 제 180 가까이 되지 않나? 180 되는 것 같아. 그니까 당연히 제가 좋지. 20년 뒤 모습. 류준열하고 닮았네 보니까 형. 류준열 알지? 알지. 닮았어 언제 보니까. 걔가 잘생기지 않았어. 근데 되게 매력있게 생겼거든. 아 그래? 그런 얼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자신을 갖고 항상 자신 있잖아 형. 고마워야 되나? 아 당연하죠. 땡큐 섭사비. 잘하면 여러분 제가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번에 양구 시합을 갔는데 그 우리 그 불러도 돼요? 응? 아니 그 창섭이 있지. 수비가 자기 그 회원이라고 그 여성 포켓볼 회원을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이건 무슨 해석이냐? 잘생기지는 않은 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내 친구 아들이다든가 이게 뭐 그렇지 봤을 때 너무 야 귀엽다. 이쁘다 안 그래? 귀엽다. 너무 인상 좋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지? 인상 좋다. 인상 안 좋은데?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아니, 형, 그러더라고. 첫 인상이 인상 좋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잖아. 형 얼굴에 솔직하게. 어? 안 좋아 형 인상. 나? 나 무서웠어 형 얼굴 봤을 때 처음에. 왜 그래야? 나 무서웠다니까 진짜로. 아 그래? 인상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상대한테 아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반대편 그 사람에게. 얼굴 바꿀 테요? 얼굴 바꿀 거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러면 구라친 거예요. 구라친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두께비는 자기가 자꾸 낮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지? 서로 바꿀 생각이 없잖아.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아, 서로 안 왜? 나도 안 바꾸고 걔도 안 이해를 왜 못해? 걔도 안 바꾸고 나도 안 바꾸는데 내가 걔였다면 살짝 고민을 해봤을 수도. 정신 챙겨. 두께형 얘기 들으면 진짜. 아 진짜 이건 아니야. 내가 두께였으면 진짜 살짝 고민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 들어오라고 할게. 한 개 치고 두께 씨한테 형 진짜 한번 바꾸고 1년만 살아볼 생각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두께 씨한테. 1년? 장난하냐 막 이럴 거야 분명히. 두께 씨가 당연히 장난. 장난하냐 막 이럴 거야 분명히. 자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얼굴 바꾸면 답이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잠깐만 들어. 재미가 나오잖아요. 재미가. 왜? 두께 아버님. 두께 아버님도 보시는데. 둘이서 이 형 1년 동안 얼굴을 바꿔서 페이스북 해서 안 해. 아니 그냥 안 해. 수능이 끝났어. 상훈이 뭐 말 걸어도 돼. 나는 네. 개인적으로 네가 이해가 안 된대. 형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만약에 너였잖아? 이걸 나는 머리였냐. 나 잠깐 고민해 봤을 수도 있어. 나는 근데 네가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너 당구 빼고는 널 볼 게 없다니까. 자.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몇 개 있잖아. 없어. 당구 빼고는 없어. 자. 그냥 무조건 그냥 거의 이거야. 이거는 거의 이런 상황이야. 내가 형한테 돈을 빌렸어. 100만원 빌렸어. 싫어. 아니지. 맨 처음에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몇 번 계속 얘기하면은 야 돈 100만 얘기하는 순간 야 없어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 그렇지. 뭐 들어보고 자시고도 없어. 처음에는 내가 100만원 아 그래? 아, 왜, 무슨 일 있어? 아, 나 100만원 좀 필요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이렇게라도 처음에 나오는데, 몇 번 계속 얘기하면, 야, 없어!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지. 형 얼굴하고 추워도 바꾸기 싫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야. 사실 아닙니까? 아, 난 잘할 줄 알았어. 두께 씨한테, 진짜로, 인상이 참 좋네요. 이런 얘기 할 사람 없거든? 없잖아! 내 얘기야, 그 얘기야! 나는 그래도 가끔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참 인상 좋으세요. 어? 아니면 뭐 매력적이시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거든? 난 들어봤어 실제. 쟤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지. 아 예 이러다 그냥 만난 말이야.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들어본 적이 없어? 인상 좋다고? 내가 봐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 쟤는 진짜 없어. 내가 같이 다녔을 때도 없고. 야, 논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니까 이게. 왜냐면 나는 인상을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쟤는 인상을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자체가 없어. 인성은? 응. 인상 말고 인성. 인성? 어. 그걸 말할 것도 없지. 아까 잡들이가 그러잖아 나보고 우유부단함의 화신이래잖아.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좋단 얘기야. 우리가 좀 그렇지. 너무 우유부단하지. 그치. 우유부단하지 않았으면 우리 잘 살았을 거야. 아이 떼돈 벌었지. 그럼. 그치. 집에 그 5만원짜리 여기 안 넣고 다니고 집에다가 이만큼 쌓아놨을 거야. 그럼. 승. 그렇지. 해커님이랑 얼굴 바꾸고 싶지 않나요? 얘기 벌써 했어요 저번에.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바꾸지. 바꾼대. 바꾼다니까. 바꾼대요. 원민님. 바꾼대. 이게 진실이라니까. 누구하고 바꾸려 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사람 잘생긴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쪼갱하고 바꿀래? 바꾸나. 바꿔. 형 체격의 쪼갱 얼굴? 괜찮아. 바꿔. 형 체격의 쪼갱. 무조건 바꿔라. 콜이야 콜. 바꿔. 그러면 쪼갱은 뭐야? 어떻게 살라고? 쪼갱은 어떻게 살라고? 쪼갱 체격에 형 얼굴을 갖다 붙여놨어. 좋대. 뭐 어떻게 완전 개좋댔지. 바꿀래? 저기? 바꿀려? 해커 팔이랑 해커 얼굴이랑 어떤 거? 나한테 안 물어봐? 야 제껴지네 진짜. 나 다 싫어. 나 셋 다 싫어.
아유 씨. 미치겠다 진짜. 그렇지. 그래. 대신 사과한다. 나는 포다리랑도 바꿔. 내 여자친구 포다리랑도 나랑 얼굴을 바꿔. 아니. 바꾸자. 그럼 형 생각만 하냐고. 어? 현 생각만 하냐고 지금. 바꿔 준다면. 설탕이랑도 바꿔. 설탕이랑도. 응. 야. 설탕 잘생겼다는 얘기야. 내가 바꾼다는 얘기하면. 그지? 바꾼다니까 형님.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바꾼다고 형님. 바꾼대요. 바꾼다고요. 박라면 닮았잖아. 박라면. 예전에 그 박라면. 체격도 비슷해요. 야 솔직히 진짜 인간형 두께씨는 좀 아니야. 야 나는 진짜 나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 지금 8명 참가자였지. 여기서 나는 바꾸고 싶은 얼굴 하나도 없어. 아 몇 명 있다니까? 없어 나는. 나 참, 그게 너랑 다 틀린 거야. 야 나 없어. 아 그 내가 거야. 그러니까 물어볼게. 잠깐만 두께야. 최근 와 라이스 잘 치셨다. 찌렸다. 와. 최근 6개월 안에 아 인상 좋으시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 없냐? 아니 6개월이라고 하면 안 돼. 여태까지 살면서. 아니 봐봐. 살면서. 너 봐봐. 인상이 좋으시네 말은 멘트는 돌려 말한 거야. 그냥 깐 거야. 깠지. 나는 그런 말. 근데 안 너는 그거조차도 안 한단 말이야. 왠지 알아? 나는 맞을까 봐. 성격이 좋네요. 뭐 이런 멘트는 하지. 성격이 좋대. 얼굴 보고 성격이 좋대. 야. 얼굴 얘기 안 해. 내가 싫어해. 여러분 얼굴 보고 갑자기 성격이 좋대.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대화가 끝났어요. 얼굴을 봤는데 아 참 성격이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아니 얼굴을 봤으면 아 인상 좋으시네요 아니면 아 네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응 뭐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뭐 그래야지. 뭐 아니 성격 좋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성격이 좋으시네요. 갑자기 걔는 완전 더 멘붕이 온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때릴까봐. 아니면 뭐 무서우니까. 아 진짜 이게 봐봐 이게 게임 끝났어. 할 말 없을 때 칭찬이 아니고 저거는. 우와 이 초콜릿. 아. 초콜릿 16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는 거의 그거야.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 멘붕 왔을 때 하는. 그렇지. 정신이 나갔을 때. 나는 아직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성격이 좋으시네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잖아. 얼굴을 봤는데 아 참 성격 좋으시네요. 참나. 이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대. 진짜 누구? 아니 두께씨 이때잖아. 그러니까. 아씨 내가 눈물이 다 나오려고 그래. 아 진짜 재밌었다 이거. 잘 치기 시작했어 갑자기. 아 당구 진짜 못 치게 생겼네요. 아 들어봤냐고요? 아 저는 당구 잘 치게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잘 쳐서 그런 얘기 했겠지. 좀 쳤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 두께씨도 잘 쳐야 되는 상이야 당구를. 당구 못 치면은 하자일 그치. 것 같은 얼굴이지. 근데 이 두께는 상체는 좋은데 하체가 너무 비실하잖아. 얼굴은 좋은데 뭔가 풍기는 폼새가 조금 비실비실? 그 좀 뭔가 허하다는 느낌. 초코칠을 할 때랑 똑같잖아. 평상시 걸음걸이가. 그렇지. 초코칠 뭐 나가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똑같잖아 이렇게. 평상시 그 품이랑 좀 비슷해. 그게 매력이지. 두께씨만의 매력이야. 초코칠하러 나갈 때가 평상시 걸음걸이하고 좀 비슷해. 두께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합니다. 기분 좋으면 막 이래요. 기분 좀 막 이런 아 맞지? 약간 이런 느낌 있어. 맞아. 막 기분 좀 막 이래. 술 먹을 때도 기분 좀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어. 아 브릿지요? 아 제가 예전에 브릿지 연습을 많이 했었죠. 브릿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한번 느끼고 나서 브릿지 연습을 많이 했었죠. 아 오늘 이 얼굴설 좋네. 얼굴설 재밌네. 쪼갱님, 팬가입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교시 때는 닥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닥치고 설명. 네, 저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나갔다 오자. 같이 하나 풀고 쪼갱을 네. 일단 오라고 한 다음에 일단 쪼갱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야스.
어, 별풍선 한 개, 소중한 한 개. 어, 부산님 감사합니다. 28번째. 어우야. 팬클럽 가입하셨네. 아이, 감사합니다. 뭐 한 거 없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우와. 별풍선 500개 땡.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등보스님. 노래 없냐? 노래 없어? 어, 있어. 노래 뭐 없어? 노래 뭐 없어? 감사합니다. 있어. 형 간다. 바로 간다. 어. 여러분, 우리 강달형의 리액션을 가겠습니다. 설사야. 좀 작은데? 키워줄게. 자,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500개 들어와가지고. 500개? 어. 나이스! 500개. 풍이 날아오면 저희는 무조건 살발 리액션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안 보여서 대문짝이 커야 되는데. 원래 이 골반하고 하체가 보여야 되는데 나중에 옮기면은 큰 데로 가서 다 보이는 데로 가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5만 원 노래방 스타일인지 뭐. 어? 아니 왜 채팅 금지가 됐지? 그걸 보내신 다음에? 요즘 유행이야 이게? 형 5만 원 준 거야 지금. 아, 그래? 보스님이 얘딱 5만 원 준 거야. 아, 진짜. 쪼갱 잠깐만 들어와 봐. 쪼갱님, 포달님, 쪼갱 들어오라고. 형이 왜 들어와? 나 나오라고. 형이 왜 들어와?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시 되기 전에. 강달이란 분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어디서 뵀을 거예요? 아, 왜 불러? 700, 800개의 미션 갑시다. 아니요, 잠깐 보고 있어. 아, 뭐라고? 아, 또 깜짝 놀랐네. 해코 찬스 납니다. 아, 해코 찬스. 야, 나 어차피 못 치면 나갈 테니까 물 안 나가도 돼. 그래요? 응.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보여줄게. 확실하게 죽여줍니다.